생각이 같은 사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실 직역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 그런 사람 있냐라고 물어보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핵심 표현으로 다른 누가 형용사 하니? 다른 누가 형용사 해? 이거 어떻게 할까요? Who else is 형용사? Who else is 형용사?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나 말고 또 다른 사람 배고픈 사람 있어? 이렇게요, 그렇죠? 그게 배고픈 것도 형용사니까. 그래서 예문에 있네요. 예문에 있어버립니다. 그 말 많이 하나 봐요. 네.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른 누가 배고프니? 나만 그런 거야? 이러면서 다른 누가 배고파? Who else is hungry? Who else is hungry? Should I order some pizza? 자,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다른 누가 여기서 간절하니? 나만 간절한 거야? 자, 다른 누가 간절하니? Who else is desperate? 여기서. Here. Who else is desperate? Me. 이러면서. 아니, 선생님, 네. 이 질문을 어디서 해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 관련해가지고. Oh, I see. 싱글들끼리의 모임인 거예요. 그럴 it's 수 있죠. A few days before Christmas or a few days before Valentine's Day. Yeah. And we are all singles. Who else is desperate here? 네. 나오겠죠? 느낌 okay. 괜찮죠? Okay. 자, 세 번째 예문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비동사, 형용사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일반 동사 한번 써볼게요. Okay. 나 말고 누구 또 오고 싶은 사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다른 누가 오고 싶니? Who else wants to come? Who else wants to come?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비동사, 형용사 섞어서 쓰지 않고 그냥 일반 동사 wants를 썼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3인칭 단수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핵심 표현 잡아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자, 오늘의 핵심 단어 8개 가볍게 짚어볼게요. 네. 자, 미니 스커트를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영어로 mini skirt입니다. 스커트 아니고 이름절로 skirt. Skirt. 그리고 R 발음은 힘을 주셔야 돼요. 네네. Yeah, can't be lazy with the R pronunciation. 아, 요거 신경 써 주세요, 네, 여러분들. Mini skirt. 네, one word입니다. 자, 다음은요, 선반. 뭐 진열대 아까 거기 놓여 있는 거 낙하채다 그랬잖아요. 네, shelf입니다. 그럼 복수로 하면은 shelves인가요? 아닙니다. F가 V로 바뀌죠. 그래서 네. shelves. Shelves. V-E-S로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요. 뭔가를 낚아채다. 아까 세리나 쌤이 낚아채다 이렇게 했는데요. 낚아채다입니다. 낚아채다. 네, 어떻게 할까요? Snatch up. Snatch up. Uh-huh. 네. Snatch up.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픽파켓이 뭔가를 snatch 했다고 막 쓰잖아요. 네. 낚아채는 거. 업을 씀으로써 뭔가 강조하는 느낌. Yeah. But you know, if there's like a big sale, right? You gotta be fast. 그렇죠. You gotta snatch the item up. 아, 뭔가를 snatch up 하는 거. 낚아채다. 네. 빠르게. 자, 다음은 호랑이.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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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ger가 왜 나오죠? 호랑이처럼 낚아챘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저거 내 거야. 마지막 거. So cute. 네. Okay. 자, 다음은 패셔니스타는요. 네, 이거는 F 발음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Yes. Fashionista. Uh-huh. Fashionista. 이 그냥 패션이라고 하잖아요. 패션도 F 발음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 영어로 pass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있어서 문제예요. 열정이라는 말이거든요. 맞아요. 네네. 네, Fashionista. 선생님, are you a fashionista? I told you, I'm not. Okay. I'm far from it. Alright. 자, 다음은요, 생각. Thought입니다. 아. 생각했다도 thought이지만, 네네. 그냥 명사로도 thought. Thought은 셀 수 있나요? Thoughts로. 네, 셀 수 있어요. 네. 오케이. 자, 다음은요, 뭔가 언급이라고 하죠? 코멘트를 뭐라고 할까요? Comment입니다. 코보다는 턱 내려가야 돼요. Comment. Comment. 앞쪽에 강세 많이 네. 가네요. 자, 마지막으로. 아래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래에. Below입니다. Leave a comment below. 이거는 정말 보면 소셜미디어에 툭 하면 등장하는 yes, 말이잖아요. Yes. Subscribe 다음으로 정말 자주 볼 수 있는. Don't forget 네. to subscribe and leave a comment below. 아래에 남겨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이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8 단어 알아봤고요. 그러면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자,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뭔가를 건지다. 명사를 건지다. Pick up 명사. 이게 물론 이제 진짜 건진다는 게 한국말로도요. 그러니까 단순히 픽업이라고 하면 뭔가를 죽다가 될 수도 있지만 싸게 샀다는 뜻이 이제 건지다거든요. 한국에서도 영어에서도 그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픽업한다는 거. 오케이. 자, 이거 비교적 근데 저렴하게 샀다라는 느낌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나 이 스웨터 벼룩 시장에서 $5에 건졌잖아. 나 이러면서 자, 나 이 스웨터 픽업했어. I picked up this sweater $5에 for $5 그 벼룩 시장에서 at the flea market. I picked up this sweater for $5 at the flea market. I love flea markets. 네, 정말 다양한 게 많이 있죠. 뉴욕 시리 가면 꼭 가보셔야 돼요. 다운타운에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Oh really? I would love to go to a flea market in New York. 같이 가고 싶네요. 네. 자, 두 번째 예문 볼게요. 나 이 카메라 겨우 $20 주고 건졌잖아. 나 이 카메라 픽업했어. I picked up this camera. 겨우 $20에. For only $20. I picked up this camera for only $20. 네. Is this a disposable camera?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이었습니다. Yes. 속았죠. 자, 그리고 얼마에라고 할 때 for 같이 쓰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을 한번 볼게요. 목적어를 저지하다. 누군가를 저지하다. Hold 목적어 back. 앞으로 가려고 막 하는데 뒤로 홀드 잡고 있는 거예요. Yeah. 그런 느낌. 그래서 아무도 나를 막지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Nobody can hold me back. 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방금 이거 뭔가 비슷한 게 나왔어요. 아무것도 날 저지하지 못해. Nothing can hold me back. Nothing can hold me back. 그렇죠. 앞으로 가는 거를 뒤쪽으로, back 쪽으로 hold하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그들의 코멘트들이 널 저지하게 두지 마.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악플을 막 다는데 그것 때문에 친구가 의기소침해 있을 때 나야 그거 신경 쓰지 마 이런 느낌. 자, 그들의 코멘트들이 널 저지하게 두지 마. Don't let their comments hold you back. Girl, don't let their comments hold you back. 이런 느낌. 자, 마지막으로 주요 표현 하나 더 잡을게요. 명사 한두 개. 명사 한 개, 두 개 아니라 한두 개 이렇게 섞을 때 명사 or two. 명사 or two. 그렇죠. 사실 명사 or two 명사스. 이건데 이거를 뒤에 거를 날린 케이스가 되겠죠. 맞아요. Right.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너 펜 한두 개 있니? 너 펜 한두 개 있어? Do you have a pen or two? Do you have a pen or two? 제가 이거 항상 물어봐요. 세레나 쌤한테. Yes. 펜 빌릴 때. I know. 죄송합니다. That's every day. Every day he comes here without a pen. 아,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너 한 $1-2 정도 있으면 나 좀 빌려줘. 자, 네가 $1-2가 있으면 If you have a dollar or two, 내가 그걸 빌리게 해줘. Let me borrow it. If you have a dollar or two, let me borrow it.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표현 또 세 가지 짚어봤고요. 어순영작 가볼게요. Let's go. 네, 오늘의, 선생님, 네, where are the carrot pens I bought you? 그거 it's at home. I'm sorry. I think I bought you a few. Yes, they're all at home. Oh. 죄송합니다. 아니, 그 당근 모양의 펜을 세레나 선생님이 사줬거든요. 네. 이거 다 집에 있어요. Maybe we need to tie a string. 그러니까 안경에다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Okay. 나 방금 이 귀여운 미니스커트를 마이유스 뉴욕에서 겨우 $20 주고 건졌어. 요거 비슷한 이름의 그 저기 뭐 백화점이 뉴욕에 있거든요. 맞아, B로 시작하죠. 네. 자, 가보겠습니다. 나 방금 이 귀여운 미니스커트 픽업했어. I just picked up this cute mini skirt. 마이유스 뉴욕에서 at 마이유스 뉴욕 겨우 $20에 for only $20. I just picked up this cute mini skirt at 마이유스 뉴욕 for only $20. 네. 그 원어민들도 진짜 아 옷이 귀엽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네. 큐트는 약간 맥락 따라서 뜻들이 더 추가될 수도 있어요. 어떤 예를 느낌이죠? 들어서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좋아해요. 네. 딱 봤는데 너무 반한 거예요. 되게 잘생겼어. He's cute. 이게 막
큐! 어더러블 이런 거 아니고 꼬집어주는 귀여움이 아니고 이거는 잘생겼다 네, 매력적이다 매력적이다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미니스커트가 진짜 귀엽다 보다는 그냥 예쁘다 좋다 내 스타일이다 네. 이 정도 맞아요 근데 좀 가볍게 큐트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지 않고 가볍게 예뻐 귀여워 이 정도 That's a cute jacket I like your hair it's so cute 뭐 조그맣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네. 자 두 번째 문장 보니까 진열대 마지막 상품이라 호랑이처럼 낚아채야 했지. 하! 자, 그건 마지막 거였어. It was the last one. 선반에. On the shelf. 그래서 난 그걸 낚아채야만 했어. So I had to snatch it up. 호랑이처럼 하! Like a tiger, ha! It was the last one on the shelf, so I had to snatch it up like a tiger, 네. ha! so, snatch up 한다는 게 낚아채다 라는 거 배워봤고요, 그렇죠? Yeah. 그리고 항상 원래 the last one on the shelf에 있는 것은 무조건 mm-hmm. 가져가야 I know. 성에 차죠. Even if you don't need it. That's what I'm saying. Yes. 네, 자, 세 번째 문장을 보니까 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1월에 뭔 미니스커트냐고? 자, 난 알아. I know. 뭘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What you guys are thinking. 1월에 미니스커트? A miniskirt in January? I know what you guys are thinking. A miniskirt in January? 그렇죠. 자, 그랬더니 네 번째 문장이 나옵니다. 글쎄, 진정한 패셔니스타는 날씨를 가리지 않는다고.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 자, 글쎄. Well, 진정한 패셔니스타들은 날씨를 두지 않아. True fashionistas don't let the weather 뭐하게 두지 않냐면 그들을 저지하게끔 hold them back. 다른 누가 나와 함께하니? Who else is with me? Uh-huh. Well, true fashionistas don't let the weather hold them back. Who else is with me? 네, 여기 지금 with me라고 했잖아요. I'm with you. Yeah. Right? You're with me. Mm-hmm. With가 어떤 느낌이에요? You're on my side or you have the same opinion as me. 아, 나랑 같이 동의하고 내 편이고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뭔가 좀 이렇게 그룹이 갈라질 때 네. All right. Who else is with me? No one. 이런, 이런 질문할 수도 있어요. With someone. 이거 굉장히 캐주얼하고 자주 쓰는 표현이고요. 네. 여기서 그들을 hold them back하게 두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날씨를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의역이 된 것뿐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true fashionistas라고 복수 형태로 썼으니까 네네. them이라고 같이 매칭을 해주면 좋아요. 아, 그렇겠네요. them이 네. fashionistas를 받아주는 게 되겠네요. 네.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Well, true fashionistas don't let the weather hold them back. Who else is with me? 자, 그랬더니 마지막에 아래에 코멘트 한두 개 달아서 생각을 좀 공유해줘. 그리고 나서 해시태그 걸고 OOTD 마무리했습니다. 자, 나눌게요. 약간의 생각들을 공유해. Share some thoughts. 한두 개의 코멘트로. In a comment or two. 아래에. Below. 그리고 해시태그 OOTD. Hashtag OOTD. Share some thoughts in a comment or two below. Hashtag OOTD. 네. OOTD가 이제 좀 유행어같이 번졌잖아요. 소셜미디어에서. Many people in Korea use it too. 맞아요. 이게 뭐 오늘의 뭐 패션 뭐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든 아니면 진짜 OOTD 하는데 이게 뭐의 약자인가요? Outfit of the day. 아, 그날의. 의상 이렇게 했으면 되겠네요. Yeah. Why don't you post some OOTDs too, 선생님? There's nothing I can post. 할 수 없어요 지금. 자 그리고요, in a comment라고 돼 있어요. Uh-huh. 우리가 comment로라고 할 때 전치사 여기다가 in 썼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가져가 주시면 잊어버릴 일이 없죠. 그쵸? Yeah, that's right. Share some thoughts in a comment or two below. 네. All right. Okay. All right, everyone. Let's take a listen to the post. I just picked up this cute miniskirt at Mayu's New York for only $20. It was the last one on the shelf, so I had to snatch it up like a tiger. Ha! I know what you guys are thinking. A miniskirt in January? Well, true fashionistas don't let the weather hold them back. Who else is with me? Share some thoughts in a comment or two below. Hashtag OOTD. 'Here's today's review. 낚아채다. Snatch up. 코멘트 언급.
comment. 아래 below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다른 누가 형용사니? Who else is 형용사?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명사를 건지다. Pick up 명사. That's all.